요한일서 간단하지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4장 사도 요한은 맨날 사랑 얘기입니다. 사랑 맨날 사랑 사랑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이렇게 읽어보면 사랑 얘기가 하고 싶어서 참 그 사랑. 요한일서 4장, 특히 4장 가면 사랑이 그냥 넘칩니다. 자, 여기서 18장을 보겠습니다.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이거는 무슨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이지. 조건적 사랑은 두렵습니다. 내가 혹시 말을 안 들으면,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뜻을 잘 몰라가지고 잘 순종 안 했으면 하나님이 벌 주실까봐.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아무 조건이 없는 사랑이라면, 내가 하나님 말 안 들어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자, 두려워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두렵게 여겨지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요? 벌 줄까봐 겁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겁나니까? 두려우니까? 피하죠. 피하거나 숨거나.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보면 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은 때부터 어떻게 해요? 숨어요. 그전에 숨는 거 없어. 왜? 자,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혼내시겠지. 이렇게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부터는 두려움이 확 들어온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이 오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야 우리 숨자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러면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어떻게 생각하게 됐다 이 말이야. 그 전에는 두려움이 없었어.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어떻게 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동안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두려워했었어도 왜 하나님이 조건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라고 내가 오해하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들켜서 벌을 받을까봐 그렇죠 하나님이 불편하고 두려웠는데 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부터는 그런 조건적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어떻게 없어진다. 맞아요, 맞아요.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자, 이 다음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두려움, 만약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뭐야?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벌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두렵게 된다. 이 말이에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을 것이라.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 말은 조금 있다 하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니까 즉 우리가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본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말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벌 주신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을 안 들었을 때는 자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고 숨게 된다. 왜? 벌 받을까 봐. 그래서 하나님을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돼버린다. 이 말이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벌이 있겠소, 없겠소? 벌이 없죠. 그래서 자꾸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일반적으로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준다는 말이 당연한 말처럼 들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미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해하지 말자. 네. 우리가 오해를 하면 하나님이 두려워진다. 왜? 우리가 뭔가 하나라도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고 오해를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올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러면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뭐를 하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러면 선악과라는 게 뭐길래? 선악과라는 게 뭐길래 그거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질까? 선악과는 뭘까? 뭐길래 그거 따먹으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를 해버려.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데 선악과 따먹고부터는 하나님이 벌 주는 하나님으로 돼버렸어. 그렇죠?
그럼 선악과 따먹, 선악과가 뭐길래, 예, 네. 그거 따먹고부터는, 하나님은 우리 벌 주실 것 같아. 왜? 우리가 하나님 말 안 들었으니까. 먹지 말란 거 뭐예요? 먹었으니까. 예. 네. 그래서, 이런 거를 깊이 잘 생각해야 돼. 예. 네. 그래서, 선악과는 게 뭘까? 자, 선악과라는 것은, 선악과를 지금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선악과가 뭐냐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몰라요. 그 선악과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거를 확실히 알면, 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창세기, 아, 자. 예, 가만 봅시다.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냐 말이야. 생명나무가 있고, 자, 여러분이 이제까지 배우신 대로 하면, 생명나무는 무엇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생명이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 아니고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야. 그렇죠? 그래서 생명과 나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곧 어떤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생명나무야. 그래서 그 생명나무에서 열리는 생명과를 따먹으면 그거는 생명을 얻는 거야. 그것은 이제 그 말, 그건 이제 상징적인 표현인데, 우리가 무조건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야, 하나님은 정말 무조건적 사랑이시구나, 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생명과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부 세미나 성경 공부 중에서, 와, 강의를 들어보니 하나님은 역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를 깨닫고,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유전자가 탁 켜지고 회복이 되면서 생명을 얻어서 여러분이 치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아, 다 말이야. 왜?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고, 아,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무조건적 사랑이 있으니까, 그것을 내가 알면, 배워서 깨달아 알면, 와, 그렇구나. 그럴 때 유전자가 짜잔 하고 켜지잖아. 그렇죠? 그게 이제 생명과 나무고. 선악과 나무는 뭐예요? 선악과 나무는 창세기 2장에 이제 그, 나오죠. 생명과 나무고. 그리고 여기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여기 각종 그랬는데 저는 이 번역 싫어요. 각종. 이제 어떤 번역이 좋냐 하면, 영어로, you are 뭐? 네.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 보고 뭐라 그러나, you are free. 이게 이제, 진짜 번역이죠. 너희들은 자유다. 자, you are free to eat. 먹는 일에는 자유롭게 먹어라, 이 말이야. From, 무슨 나무? 어느 나무든지. Any 나무, 어느 나무든지 okay.
자, 이거 한국 사람들은, 어느 나무든지 다 먹으라 했나? 한국 사람들 깜짝 놀래요. 그러나 본문은 이거 맞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any 어떤 나무든지 네 마음대로 자유롭게 먹으라 그랬다고. 그게 우리말 성경 이게 번역이 잘 안 돼 있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 이렇게 되어 있어. 동상 뭐 또 왜 각종이라 그런지 모르겠어. 나무의 실과는 네가 뭐요? 임의로 먹지. 임의로 먹는 게 뭔지. 왜 자유롭게 먹으라고. 임의라는 게 자유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유롭게.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뭐예요? 무엇을 준다? 선택의 자유를 준다 이거예요. 그러나 선악과 나무는 뭐예요? 먹지 말아라. 내가 만들어 놨지만은 안 먹었으면 좋겠다 이거야. 모든 선악과 나무를 포함한 모든 나무는 먹을 자유가 있다. 그렇지만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말라. 왜 먹으면 너희들이 선택해서 먹으면 그 나무를 먹으면 그거는 죽는 길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죽고 싶으면 어떻게 먹어도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죽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먹지 마라. 그러니까 처음에 전제가 중요하다 이 말이야. 전제는 뭐예요? 모든 나무야. 그거를 못 보면 하나님은 미리 처음부터 너희들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없어. 선악과 나무 빼놓고 모든 나무는 먹어. 그러나 선악과 나무는 안 돼. 먹으면 골로 가. 이렇게 얘기한 걸로 우리는 자꾸 뭐예요? 권위주의적, 조건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는 버릇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야, 너는 자유가 있다. You are free to eat from any tree, 어떤 나무든지. In the garden, 이 동산의 모든 나무, 어떤 나무든지. 그러나, 그래서 이건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서 꾸며서 다시 한국식으로 각색해서 제가 만약 우리 아들이 삼성에 들어가서 막 일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들이 저한테 와서 아버지 이렇게 일만 하다가는 산다는 게 뭔지를 모르고 일만 하다가 늙을 것 같습니다. 저는 회사를 쉬고 지금부터 세계 배낭여행을 한 2, 3년 동안 다닐 생각입니다. 그러면 보통 아빠들 같으면 어때요? 미쳤어 이 새끼야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 저는 나는 네 생각에 동의한다. 그래. 산다는 게 뭔지부터 확실히 알아.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그래서 정말 네가 어떻게 살면 내 인생을 의미 있게 살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 갈 길을 정하라. 그래서 이제 저도 그래서 그래 여행 응? 여행비는 충분히 있냐? 아버지, 제가 월급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저축해놨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나도 1000만 원 기부하마. 그래서 탁 주고. 근데 내가 부탁이 하나 있다. 네가 이 세상, 지금 현재 이 세상, 뭐 220 국가가 있대요. 응? 220개 국가들 중에 어느 국가들을 네가 선택해서 가는지는 그거는 너의 자유다. 캐놓고. 근데 있잖아. 북한은 안 갔으면 좋겠어. 왜? 북한 가서 아차 잘못하면 죽는 수가 있어.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 동산에 나무가 있는데 내가 시킨 대로 먹어야 돼.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안 된다고. 오케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선악과 나무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만들어 놓은 거야. 벌써 하나님이 선악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어. 그것만 봐도 하나님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 먹으면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네. 여자가 선악과 나무 따먹으려고 이렇게 손 내밀 때, 네. 안 돼, 이년아. 그러면 될 거 아니야. 먹지 말라 켰잖아. 하나님, 그거 뭐 왜 못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한 것도 또 뭐예요? 아하, 내가 안 먹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얘가 먹구나. 그거를 보고 하나님은 뭐예요? 아, 제가 먹었어. 아, 그거를 그 안타까움, 야, 얘들 이걸 어떡하지? 그 자유 때문에, 선택의 자유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피 흘리게 한 거예요. 선택의 자유를 안 주었으면 먹으면 죽는다 했잖아. 그러니까 잘 죽어. 그리고 끝났잖아.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선악과 나무를 따먹을 거라는 것도 이미 알고 계셔서 그것을 우리는 창세 전에 하나님은, 그러니까 창세 전에란 말은 뭐예요? 에덴의 동산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피 흘리고 죽어야 될 것을 뭐요? 아셨다. 그 말 어디 나오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에베소서. 예. 예. 요새 에베소서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지금 한국의 인구가 너무 빨리, 애들을 안 배워가지고 지금 난리야.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많이 읽고 애를 많이 낳아야 돼. 자, 그래서 봅시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예, 에베소서가 정말 심오해요. 이 수준이 한 차원 높아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거 깨닫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데. 창세 전에 보세요. 자, 일단 창세 전에 해놓고 그 다음에 뭐 하시려고? 자,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흠이 없게 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에게, 인간을 창조를 하면 인간에게 흠이 생겨서 즉 죄인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창세 전에 내가 인간을 창조를 하면 이게 죄를 짓고 흠이 생긴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흠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말은 뭐예요? 그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이 말을 아주 이렇게 힘들게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깨달으면 와 놀랄 노자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은 뭐예요? 죄인을 구원해서 어떻게 인간이 죄인이 돼 버리면 인간은 더 이상 거룩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흠이 생긴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게 되고 흠이 생긴 인간을 다시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준비하셨다는 거지. 언제? 창세전에. 이제 이거를 알아야만,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피 흘려 죽게 해서 이 거룩하지 않고 흠이 생긴 우리들을 자기의 아들들이 어떻게 되게 하셨다, 구원하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구원은 언제 이미 끝난 일이다? 창세전에.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기서 우리라는 말을 올바로 이해해야 돼. 우리라는 말이 하나님이 창세 전에 구원받는 사람과 못 받을 사람을 구별한다라고 주로 해석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상구를 창조할까 말까? 이상구 만들자. 그럼 이상구를 천국 가게 할까? 지옥 가게 할까? 천국 가도록 만들자.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유명한 신학자 칼빈, 그 다음에 마틴 루터도 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저는 그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하나님은 이미 뭐예요? 인간을 창조하면, 그렇죠? 자,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면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을 거라는 것도 뭐예요? 아셨다. 그러면
그때 결정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모든 인간은 아담과 이브의 뭐예요? 후손이지. 그래서 창세 전에 어떻게? 그럼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돼서 하나님들 떠날 것을 아셨는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게 해서 그 하나님을 떠나버린 모든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실 계획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들을 피 흘리게 해서 구원해도 그 하나님이 해주신 창세전에 해주신 구원을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고 그래서 구원은 다 하나님의 할 일은 다 하셨는데 나머지 선택은 뭐예요? 우리들의 몫이다. 이렇게 보는 쪽이 훨씬 더 합리적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래서 감히 이상구가 칼빈과 루트를 반대하는 것처럼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창세 전에 구원받을 사람, 못 받을 사람 결정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거는 대단히 미안하지만 동의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럴 바에야 뭐 예수님 구태여 죽으실 필요도 없지 뭐 미리 구원 받을 사람 못 받을 사람 결정됐으면 선택의 자유가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지 않는 하나님. 와, 그럼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이고, 그러면 하늘나라 가도 저는 맨날 하나님이 무서울 것 같아. 네. 두려워해야 될 것 같아. 네. 그렇죠? 자, 그 정도 해놓읍시다.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창세기 2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여기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알게 하는 나무, 그냥 알게 하는 나무라고 번역을 해놔서 이게 조금, 그래서 제가 자세히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뭐예요? evil이야. 자, 무슨 나무예요? tree of 뭐? tree of knowledge예요. tree of knowledge. 예. knowledge는 뭐예요? 지식 knowledge. 그러니까 지식의 나무인데, 예. 생명과 나무는 지식의 나무가 아니야. 생명과 나무는 뭐예요?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야. 그거는 뭐예요? 믿음의 나무야, 실은. 아, 저 나무만 생명 나무를 따면 하나 그 나무 실과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대.
그거는 믿음으로 묻는 나무야.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지식의 나무야. 자, 지식은 그래 the knowledge 그럼 이게 지식인데 그럼 지식이란 것은 뭐를 뭐요? 아는 거야. 알게 되는 것 지식이야. 그럼 뭐를 알게 하는 나무야? good 선 그리고 뭐예요? evil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 인간이 여러분 사실은 악의 나무는 뭐예요? 선과 악은 뭐가 선과 악이에요? 생명이 선이에요. 악은 뭐예요? 죽음이야, 사망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그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그것은 믿음으로 먹으면 우리는 무조건적 사랑을 받으면 생명이 들어와서 내 유전자가 회복되고 그런 나무야. 그런데 생명과 나무만 있으면 돼 우리는. 그런데 너희들이 뭐를 알고자 하는 뭐예요? 지식. 뭐를 알고자 하는 지식?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이거를 이거를 알고 싶으면 먹어라 이거지. 그러면 여러분 이미 선은 나와 있어야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 생명과 나무가 선이야.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누가복음 어디 보면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러. 그때는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누가 하나님에는 선한. 네가 나를 왜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이 선이신 분이지. 예수는 왜 선이 아니오 그럼? 그렇지. 우리 인간의 몸은 선한 몸이 아니야. 죄의 몸이야. 예수님은 우리 죄를 끌어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끌어안고 인간의 몸이 돼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선하다고 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만 있으면 오케이야. 선이 뭐가 선이냐, 뭐가 악이냐, 그거를 구별해서 그거를 책으로 만들고 그거를 공부해야 되고 그럴 필요가 뭐예요? 없는 거야. 그렇다면 선악과 나무는 무엇이 선이냐? 아, 이게 선이구나.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악이구나. 그거를 알게 하는 지식이라면 결국 선악과 나무는 뭐예요? 율법이다 이 말이야. 이 세상에서 뭐가 선이냐, 뭐가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이 법 아닙니까? 법. 그거는 누구가 주체가 돼서 만드는 거요? 우리 인간끼리 의논해서 결정하는 거야. 야, 이거를 선하다 하자. 이거는 이러면 안 된다 하자. 그래서 결국은 그것은 선악과 나무라는 것은 율법적이며 도덕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율법 도덕이 아무리 있어도 우리는 뭐만 있으면 돼? 생명, 곧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모든 율법이 완성되면 그것이 곧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사랑이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율법은 사실상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만약 그래서 생명과 나무만 있으면 우리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사랑대로 살아가면 된다. 그 사랑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고, 그렇죠. 두려움 없고, 그 두려움이 없다는 말은 우리는 형벌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결정해 가지고 우리가 그걸 공부해 가지고 뭐예요. 그래서 이거 안 지키면 나는 벌 받아야 돼.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그것은 결국 선악과 나무를 선택하면 우리는 율법을 선택하는 게 되고, 율법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을 뭐예요? 지키면 상 주고 안 지키면 벌 주는 조건적 하나님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선악과 나무를 따 먹고 나니 하나님을 무선적으로 보게 됐다. 율법적으로, 법적인 하나님으로 보게 됐다. 그 말은 말 잘 안 들으면 뭐야? 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으로 보게 되었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뭐요? 저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다.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이렇게 되냐? 예수님이 오시고 생명나무가 오셨어. 그래서 생명나무를 따먹어 보니까 내가 왜 율법 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진땀을 흘렸던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 우리가 다시 요한 1서로 돌아가서 자 그래서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 하나님의 온전한 무조건적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무선적 하나님으로 본다? 조건적 하나님으로 본다. 왜 조건적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 안 들으면 뭐요?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형벌을 주는 조건적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 된다. 그러므로 결론은 뭐라고요?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자는 아직도 하나님이 두렵다면 두려워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이 아니구나.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은혜구나. 은혜로 구원하시는 거구나. 이때까지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벌하시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오실 때 아담과 이브가 뭐예요? 숨었어.
숨었어요. 그렇죠? 그들이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숨어버렸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도 어디 있느냐라는 말도 사실은 감성적 표현입니다. 아니 인간이 아담에게 숨었는데 모르는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이겠소?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은 참으로 가슴 아픈 말이야. 다 아시면서. 왔구나. 왔구나. 엄마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누구니? 형교예요. 우리 족. 형교야. 형교야? 진규 오라 그래. 진규 조카야. 그래. 또 봐. 하여튼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자. 이제 그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렇죠? 다 먹지 말라 그랬는데 선택의 자유를 준 죄로 먹었어. 그러니 자기가 선택의 자유를 줬기 때문에 먹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먹게 한 것과 다를 거 없어. 그러므로 얘들 어떻게 해야 돼? 살려내야 돼. 구원해야 돼. 하나님은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어디 구원하려고 왔는데 이것들이 구원 안 받으려고 숨어 있다.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라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그래요. 우리들의 조건적 인간들의 진노는 뭐예요? 죽여버릴 거야, 말 안 듣고 있는 무새끼들. 열받아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말을 듣지 않고 먹지 말란 걸 먹어가지고 얘들을 빨리 구원해내야 돼. 그렇지, 안타까움이지. 얘들이 이제 죽음으로 가는구나. 조건적으로 가는구나. 이거를 어떻게든 뭐요? 살려내, 구원해내야 돼. 그게 어딨냐? 어딨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의 자원입니다. 너희,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어디 있느냐? 라고 할 때, 이놈의 새끼들 나와. 이게 이렇게 해서 어디 있느냐라고 보느냐,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심정으로 어디 있느냐고 했느냐는 우리들의 자유야. 선택의 자유. 그래서 어디 있냐 이렇게 했다면 그건 조건적 하나님이고, 어디 있냐 이거는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것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막내둥이가 어렸을 때 애들이 초콜릿 좋아하잖아요. 저도 초콜릿 좋아해요. 그런데,
하루는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이 우리 막내둥이가 그때 5살인가 그랬는데, 그런 남자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요 녀석이 초콜릿을 갖고 왔네. 그 초콜릿이 그 M&M이라고 비타민 알약젖이 여러 가지 색,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거를 이제 들고 와서 먹으니까 우리 딸 둘이 하고 이놈 셋이가 이게 먹고 싶어 죽겠는 거야. 왜? 우리 집에서는 초콜릿 안 먹이니까. 그래가지고 세 놈이 쫙 몰려가서, 초콜릿 좀 나눠 먹자 이거야. 그런데 이 꼬마 녀석이 보니까 이 세 놈한테 나눠 줄 만큼 많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이제 요 놈이 남자끼리라고 우리 막내한테만 준 거야. 주니까 이제 이번에는 누나 둘이가 막내한테 가서 또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누나한테 안 뺏기려고 이 놈의 자식이. 그런데 이 자식은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얘는 배탈이 잘 났어요. 알레르기가 있으면 배탈이 잘 났죠. 그걸 다 먹으니까 이 누나 둘이가 뭐라 그럴게? 아빠한테 이른다. 아빠한테 이른다. 그래서 누나 둘이가 저한테 뛰어왔어. 아빠, 데이비시 초콜릿 먹었대. 그걸 놓고 뭐라 그러게? 우리는 안 먹었어. 누가 더 죄인이요? 지금 우리 교인들이 이러고 산다고. 우리는 안 먹었거든요, 하나님. 이러지 말자, 이거야. 죄라는 것은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본성이야. 먹거나 안 먹거나 다 죄인이고, 저거 안 먹었다고 자기들은 죄 안 지었다고 생각하고 먹은 동생을 고발하는 그놈들이 더 죄인이다 이 말이야. 그거를 알아야 돼 지금 교인들이.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데이비드 어디냐? 숨었대. 어디 숨었냐? 아빠 침실, 화장실, 목욕탕 안에 숨었대. 근데 미국 목욕탕은 이렇게 반투명 유리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데이비드 그러면서 이제 어딨냐? 지금 저는 얘를 빨리 구원해야 돼. 왜? 얘는 초콜릿을 그렇게 막 왕창 그냥 한꺼번에 막 씹지도 않고 먹었으니 이게 배탈이 잘 나는 애인데. 지금 이 배탈 났을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아빠가 이제, 아빠가 혼낼 거야. 우리는 안 먹었잖아. 넌 먹었지. 이제, 그래서 아빠를 율법주의 아빠로 만들어버린 거야. 이 누나 둘이는. 그러나 이 아빠는 그 막내둥이가 불쌍해 죽겠어. 지금 우리 방 그 화장실 목욕탕에 숨어가지고 오돌오돌 떨면서 T세포 유전자가 꺼지고 있을 생각하니까 이 아빠는 빨리 가서 꺼지는 유전자를 켜러 가야 돼. 그것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 그래서 데이비드 어디 있어? 모르는 척하면서 다 알면서. 그래서 이제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는 게 이 자식이 막 이렇게 웅크리고 불쌍해 죽겠어. 저 새끼 빨리 유전자 켜도록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나는 보이는데 지는 안 보여 내가. 반투명이니까. 어디 갔을까? 빨리 지금 야구 해야 되는데. 골밖에.
골든체 같은 야구 글로브를 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야구가 좋아가지고, 그리고 아빠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환한 목소리가 아니야.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만약 하나님이 어딨어 이 새끼들아 그랬으면 안 나왔을 거예요. 아빠가 초콜릿 먹은 거를 아실 텐데 화가 안 난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문을 쓱, 데이빗, 여기서 뭐 하냐? 했더니, 피곤할 때 가끔 여기서 쉰대. 아, 고얀 놈 같으니라고. 그렇게 죄인들은 죄를 자백하기를 꺼려 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그럼 빨리 아빠하고 와서 공밖에 하자. 그랬더니 나오는데 벌써 아니나 다를까. 이러고 나오는 거야. 너 배 아프구나. 고개를 끄덕끄덕. 왜 배가 아플까? 그래서 아빠 물 가져올게. 그래서 물 먹이고. 그때 애들이 배탈이 잘 나기 때문에 배탈에는 저 숟가루가 참 좋아요. 지금 뭐 약도 아니고 배탈 났을 때 숟가루를 물에 타서 좀 먹으면 그 배에 생긴 그 가스를 흡수해요. 그래가지고 그 배탈이 이제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그런다. 그래서 숟가루 먹을래? 그 숟가루 다수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누워라 그래가지고 제가 배를 만져줬죠. 자, 만져. 그 자식이 저를 쳐다봐. 아빠 누나들이 일러 바쳤는데 아빠는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왜 배가 아플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식이 쳐다보더니 아빠 사랑해. 그래서 나도 사랑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혹시 너 초콜릿 먹은 거 아니야? 먹었죠. 이게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네. 초콜릿 먹고 내가 죽게 됐어. 초콜릿은 독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내 아들은 안 죽고 내가 대신 그 독소로 대신 죽더라도 구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아담, 숨어 있는 아담과 이브를 찾아와서, 예, 지금 그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구원을. 그래서 창세기 3장을 쭉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아담과 이브를 구원하시게 됐는지 그 스토리가 쫙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 이야기야. 그래서 그 사랑을 사도 요한이 깨닫고, 그렇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냐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르쳐봐요 소용없어요. 이렇게 뭐로 가르쳐야 돼? 삶으로
체험으로. 그럴 때 얘들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무조건적 사랑은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그래서 이 성경은 그런 무조건적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는 스토리를 쭉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은 어디를 방문하셨다. 그래서 누구를 만났다. 이렇게 대화를 했다. 그 장녀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스토리. 그래서 이론, 신학적 이론으로 성경은 설명하지 않고 뭐예요? 두 한 죄인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는 대화. 그 속에서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나타내시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아시겠어요? 피곤하신 몸 일찍 잘 주무시고 내일 피로가 잘 풀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